안녕하세요. 샤이니 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샤이니의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원우 형은 약간 데뷔 초고를 볼 것 같은데. 아,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마이미유 끼조임의 그거. 아, 네슨도르마. 네슨도르마. 아, 네슨도르마. 제가 네. 오페라를 부른 네. 적이 있어요. 원우 형의 오페라. 네. 전 그거 같습니다. 네, 아니고요. 저는 샤이니의 비 올 때 에브리바디 했었던 무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호는 그냥 제가 귀여웠던 무대를 좀 하나 꼽을게요. 제가 민호를 봤을 때 귀여웠던 무대. 도쿄돔에 처음 가서 이제 개인 무대를 하는데 야구 복장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엄청 밝은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대가 레전드인 걸로 해주세요. 네, 오케이.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원우 형은 지금 리더로서 굉장히 고충도 많고 힘들었을 지금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막내로서 이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맞죠? 막내 맞죠? 뭐 막내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긴 한데 사실상 제가 뭐 막 뭐 리더로서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민호는 리더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때요? 아닙니다. 전 막내를 하겠습니다. 아, 막내. 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하극상이 최고인 것 같아요. 태민이한테 당하는 게 맞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아미고 어때요? 뮤직비디오에도 거의 주인공처럼 나왔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사를 얘기해달라니까 왜 갑자기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Never gonna be the same, yeah. 무슨 가사지? 같은 자리? 아, 어때요?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또 잘 맞춥니다. 이거는 원우 형의 목소리가 너무 돋보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In My Room이라는 데뷔 초의 곡이 있는데 거기에 원우 형 1절 벌스 잠들지 않는 밤에 눈을 감아 이 부분, 이 가사 불면증이면 좋겠다. 아니 그 가사가 좋다고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나갔다 와. 나갔다 와. 정신 차리고 와. 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사 자체가 잠들지 않는 밤에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건데 그녀로 떠올린다 그 다음 가사가.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좀 괴롭지 않을까. 나갔다 와 빨리. 민호는 아무래도 태민이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가장 또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분방하고 특색 있고 우리 아빠가 태민이다. 멋있잖아요. 틀렸습니다. 저는 없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태어나야 된다면 우리 키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느낌. 아버지를 괴롭힌다고요? 네.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가수가 된 것처럼. 아. 물론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걱정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키군을 계속 걱정시키게 하는 그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우 형은 약간 제 아들로 태어나지 않을까. 저 근데 이 상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구나 하고 마는 성격이니까 민호 아버지께서 엄하시더라도 저는 그냥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맞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우 형은 누난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정답이죠. 너무너무 정답이에요. 민호는 누난 너무 예쁠 것 같았는데 메리요? 저도 누난 너무 예뻤어요. 이거 봐, 맞죠? 네.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그 정답 쓸 때 1번일 것 같은데 4번 찍으면 정답 1번이면 틀린 거잖아. 우유부단해서 그래요. 틀렸어. 나 로켓단 좋은 것 같아. 민호가 로켓단. 네, 저는 독뱀지가 좋습니다. 로켓단이 사실 좀 활동이 짧았기 때문에 그 독뱀지는 노래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를 한 10년 넘게 같이 해주던 그 댄서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멤버 모두가 자지러지게 웃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맞긴 맞고.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온유 형이 가장 많이 웃은 날은 아틀란티스 뮤직비디오 찍을 때 감독님께서 밝게 해달라고 해서 해맑게 웃은 날이 가장 많이 웃지 않았을까? 아...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마리클레르 8월호에서 우린 만날 수 있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